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오늘날 얘기하면 찬송과 같은 그 노래 곡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을 했을 때 복 받았을 때는 아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래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부르게 해서 기억하게 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이나 포로 이런 데 가서 고난을 당했을 때 의연 중에 또 자기네들이 늘 했던 그 노래가 이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아버지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대적들에게 넘겨서 그들을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이냐.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덧입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겠다 그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바벨론에게 팔아넘겼던 것처럼 우리를 마귀에게 넘겨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예수에게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20절서부터 해 나가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서 자, 16절서부터 합시다. 16절서부터 써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주를 일으킬 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아니하고 누구에게 얘기돼요? 마귀에게. 근데 그들은 마귀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서 두 가지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우리는 동일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것을 육이 있으니까 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똑같이 두 가지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또 영적을 신학적으로 풀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같이 겸해서 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냐고 오직 마귀에게 하였는데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처럼 열조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들이 배반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는 우리가 누구가 낳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낳은 것이 되어져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를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내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도다. 자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나안의 신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경노케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 이민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지 않으면 예수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악한 종류고 무심한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13절, 20절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얼굴을 숨기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굴을 숨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심판을 인해서 떨 것이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어떻게 생명을 취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만물을 왜 지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이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한 백성 다 구원해 내시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호흡은 그러면 생명을 취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저희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부를 했지만 또 한 번에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대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한 분 걸려서 육신을 입은 예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산자가 되어지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돌렸다 해서 심판과 멸망이 되어지는 우리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는 무엇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냐 많이 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창세기 1장 2절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건 누구를 통해서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인 거죠.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안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 분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거죠. 가나안 땅은 누구를 인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그건 그림자다 얘기죠. 궁극적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입니다. 자, 4절 처음서부터 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으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고 율법 다 지켜내셔서 율법 지킨 것이 우리가 되셨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리고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향한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성도들인 거죠. 그러니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딴짓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알곡은 누구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이 알곡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도 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된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나올 거예요? 은혜와 긍휼만 있는 것이요 예수님 율법의 저주 다 담당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복음만 알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제사함에 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덧입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은혜와 긍휼 제사함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은혜와 긍휼이 어디서 나와요? 네, 구약에서도 나온단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축도인 거죠. 민수기 6장 25절을 통해서 구약의 민수기 6장 25절부터 나왔던 그 바랄지어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튀어다니고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당연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을 지어다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럼 이건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 어디에 있었느냐? 민수기 6장 23절부터 봅시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러면 제사장들의 직분을 가졌던 자들이죠. 그러면 이건 구약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되셨던 여러분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왕같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축복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자 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 은혜 베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뭐가 나왔다고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교통하심이 어떻게 있을지어다. 그럼 구약에서 원하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며 뭐하라고요? 있을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원하며 누구를 바라보는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구약의 시대인 시대다. 그 얘기죠. 자,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어머 또 얼굴 나왔네요. 얼굴 하는 거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돼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5절에는 은혜고 그리고 6절에는 평강이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동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명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지 은혜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자, 7절 봅시다. 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로다. 그럼 귀하게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연관되어진 이름이 여호와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자손 준다, 땅 준다, 왕 준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건 그림자의 시대입니다.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축복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중심 안에 생명이 되어진 것만큼 은혜와 평강을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건 뭐냐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뭐부터 배웠냐? 기도만 하면 뭐든지 준다는 그것만 먼저 배웠던 거죠. 그리고 헌신,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그 말을 그거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은 율법하에 있었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네, 진리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어디로 넘어오냐면, 자, 신명기 32장 20절 보세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숨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렇게. 그럼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삶 속에 뭐만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난의 삶이 전철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심히 패역한 종류고 무식한 자녀이기 때문에 무심한 자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하여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 봅니다. 1절, 21절 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를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 우상,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을 여기겠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로 여겨서 그들로 시기 나게 하여서 우준한 민족, 이방인의 민족으로부터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게 하리라. 이방인을 들어서 누구를 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든 또 자녀를 향해서 고난을 당하든 남편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 이런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 광야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정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숨기게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광야 38년은 이적과 기적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고 이슬이 내려오는 물어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르쳤던 거란 말이죠. 그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을지라도 우리의 많은 부분을 향해서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우리가 다스려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어떤 주권이 있습니다. 그건 못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못한 것이 더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의지인 것 같지만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라니까. 이곳에서 왜 자리를 차지 못해? 아픈 사람은 못 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이 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삶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누려가고 있으니까 늘 긍휼을 자비를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이 정말 신앙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도 내 남편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어떤 때 물질의 문제가 귀해지기는 하지만 성경이 내게 딱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므로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 그럴 수 있는데 실상 모든 어려움이 환란의 아픔의 고난이 오면 그 아픔이나 그 고난이 우리 이민한테 쉽게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아픔을 당하고 또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멍에를 메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온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불안과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 안 오면 우리는 지치고 먹고 내가 지치고 먹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안 해결됩니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자 22절 보겠습니다. 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서 진노가 일어나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이스라엘 가장 처참한 곳까지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일어날 것이고 땅에서서 삶의 터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할 거예요? 삼켜버릴 거고 산들의 터도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 산은 하나님의 인재 장소라 그랬죠. 산이란 그들의 신앙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삼켜버릴 것을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신앙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을 것이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어떻게 쏘리로다.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24절 보세요. 그들이 죽이게 되어질 것이고 파리하게 되어질 것이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 가는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25절 밖으로는 칼에 당하다고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안에서도 이렇게 놀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고 밖으로는 칼 이방인의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청년과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의 노인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럴 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모아서 그분을 알아가시고 그분 앞에 예배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삶이 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여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6절도 보세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아니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냐. 그러면 21절서부터 26절을 향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허무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6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이미라도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것을 예언했다면 신약에 와서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며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모세가 이미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것을 이미라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뭐가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신명기 32장 26절부터 해나갑니다. 자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흩들어서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였다 말은 인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 말은 그러니까 다 끊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기억이 안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땅하지만은서도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언약하셨다. 언약이 그러면 우리는 기억. 우리도 율법 아래서 보면 복음이나 율법 아래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누구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다시 징계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돌이킬 것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만흔이 보여지면 복음으로 우리가 설교가 되어지지만 여기서 만흔이 안 보여지면 이렇게 말한다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도 복음이 나와야 되고 신약에서는 뭐 얘기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혼합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27절 보세요. 해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함이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시는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치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리는데 예, 대적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회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뒀다 다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원수들이 오해할까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을 때리겠다는 거죠. 21절부터 22절까지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의 백발에 이르기까지 다 심판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원수인 이방인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제일 큰 하나님이고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수르를 설명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고 방망이가 되어져서 누구를 때린다고요? 이스라엘을 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네들이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때려 부셨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큰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는 그런 자랑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단이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더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신보다 어떻게? 신보다 낮은 하나님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시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열방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들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신약이 오면 분명히 이 열방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신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7절을 통해서 대적과 원수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줄 알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지만 남겨두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했던 것은 교만 아닙니다. 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사상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을 숨겼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야 원래 죄인이니까 심판받을 거니까 그들이 내맞는 건 뭐 얘기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나 불택자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방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략이 없다 분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 이방인들이 좀 분별이 있다면 어떻게 볼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도 와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온감생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일곱 족속을 멸할 수 있겠느냐? 멸한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략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니까 때리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이방인들은 아수르는 뭐예요? 야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자기네 나라를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 뭐라 그래요? 모략이 없는 국민이고 그 중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지식이 없다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분별이 됐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랑의 징계로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라고 손뼉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략이 없는 국민이고
부중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9절 보세요. 자, 29절은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이 왜 생겼는지, 땅이 왜 생겼는지, 바다가 왜 생겼는지, 물이 왜 생겼는지, 공기가 왜 생겼는지, 마지막에 심판이 왜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고 지금 얻어 터지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너무너무 좋았고, 자기네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자기네도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언젠가는 맞아서 터질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자기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린다는 거, 하나님과 마땅하지 않은 자들을 때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쭐우쭐 교만하고 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보여지고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또 깨달음 복음을 가지고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봐주고 또 내가 그 깨달음을 갖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다. 누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바랄 때는 저 사람이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옳은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30절 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랬습니다. 그럼 우상숭 이방인들의 반석, 이방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견고한 터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석이 왜 대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아직도 그들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시지 아니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얻어 터지도록 이방인을 향해서 아수르를 바벨론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는 것들은 누가 내어주신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만 쫓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마귀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공간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자로 세워져서 견고한 자로 세워지게 훈련과 연단.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릇된 삶을 향해 살아갔을 때는 사랑의 징계가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였다고요? 내어주셨다. 아수르에게 내어줬고 바벨론에게 내어줘서 그들을 치게 해서 어린아이서부터 아이에게 이르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쫓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성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상의 나라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선민인데 우리 안에서 물질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어서 누가 쓰시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왜요? 한 사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천명을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있더라. 여기서도 봐요. 두 사람이 몇 명을 쫓는데요? 만 명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들, 원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방망이지라 해도 몽둥이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을 주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동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천명을 쫓고 두 사람이 만명을 쫓을 수 있는 사단의 꾀에 뭐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픔은 아픈 거예요. 우리 영장이요? 물질로 인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사람의 상처를 인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하여튼 오만 가지가 육체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아파도 그걸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자고요. 이 피곤한 것조차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서요. 이거 말씀을 듣는데도 이거 요 눈꺼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무리란 말입니다. 예. 여기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면 사단의 권세에 뭘 준다는 거예요? 이만한 능력과 권세를 쫓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들어오면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요 광야를 지설 가나안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상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 뭐 하시긴다고요? 예,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우리들에게 온다. 그래서 복음을 만만히 여기면 안 된다. 복음 그러니까 아, 제 문제 해결했구나. 제 문제 해결, 그 만극하신 생명을 바꾸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대로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생명이 안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의 권세를 뭐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육신의 소유기 안 무너져요. 그만큼 여러분의 육신의 소유기 육신의 자아가 안 깨지니까 어떻게요? 한 사람이 천명을 소유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사단에게 부르시고요. 두 사람이 만명을 도망케 하고 고난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 자, 다시 보세요. 자, 31절 보세요. 대적이, 대적의 반석이 그랬으면 대적의 반석이 여호와는 뭐 우리의 반석이시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견고하고 구원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대적에도 반석이 있다는 건 뭐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얘기한다. 우리의 반석같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적의 반석 이방 나라를 섬기는 우상 우리의 반석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방신보다 여호와가 이방신보다 강한 거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알고 말고죠.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나라는 세상의 중앙에 무대에 있는 가장 힘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이겼어 못 이겼어요? 그래서 두산 두발 두고 뭐예요? 이스라엘 장작, 이스라엘 전체를 내놓은 것이요? 그야게 애굽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가나안을 향해서 전투대에 나왔을 때 여리고 기생 라합이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세상에 모든 나라가 있고 모든 신이 있어도 여호와만 하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자,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홍해 바다에 대한 사건은 오늘 미국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뉴스를 통해서 세상 망방이 다 퍼지듯이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은요. 세상을 향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에 대한 사건.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서 그들을 향해서 쳐서 멸했던 그 사건들조차 알므로 말미암아 천지하지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신이 아닌 것을 고백한 자가 누구예요? 예, 기생 라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은혜는 누가 깨닫는데? 기생 라합이 깨달았던 것처럼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율법에 묶여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줄 모른다. 그런 분들은 뭘 그리냐? 내가 오늘도 죄인임으로 예수와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입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늘도 내가 기도함으로써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했으므로 복을 준다. 아니 잘했을 때 100%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00% 순종하지 않고 99.9% 아니고 1%만 여러분들이 순종 안 했어도 순종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그래서 먼저 신앙이란 여호와를 아는 거다.
그분이 행하신 그 일, 여호와가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31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자, 32절. 대적들은 그들은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인데 소돔의 포도나무. 보세요. 고모라 밭에 소산이도다.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도다. 그러면 원수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소돔의 포도나무. 그건 뭐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성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이 되어져서 불심판을 받았던 거다. 그들의 터는 이미라도 죄악 가운데 뿌리를 뽑고 뿌리를 죄악의 뿌리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받아들여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뭐래요? 소돔의 포도나무하고 고모라한테 밭에 죄악을 인하여서 그 죄악의 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악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성은 성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으로 타락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과 벗하는 여인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을 먼저 돈을 먼저 세상에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을 향해서 먼저 가고 있는 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음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여러분과 내가 다 가늠한 자들 세상을 탐하니까 그렇죠? 물질을 탐하고 예, 모든 것을 탐. 근데 누구 오신다고요? 예, 다른 신랑 봤으니까 다른 신랑 봤으니까 흉측한 거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에 뭐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돌로 맞아야 된다.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딱 찾아오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에게 누구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족하시는 거예요. 돈 쓸 때 막 행복하잖아요. 그럼 뭐 보고 있다? 예, 돈 가지고 뭐예요? 영적 가늠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뭐예요? 내 신랑이 되어줘서 막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뭐 한다? 가늠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모든 것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성경이. 자, 그러면 32절을 통해서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고 그래서 그들의 포도는 뭐 쓸게 하고 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쓴 것을 얘기하고 또 뭐래요? 그 송이도 어떻게 쓰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식물의 뿌리 내린 그 터가 뭐예요?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래서 독성을 가진 포도들 이방인들은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쓰다 그 얘기는 혹독하다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스스로 그들은 죄를 지었으면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그 죄를 인하여서 아픔이 고통이 그들을 찌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뭐예요? 뱀의 독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독사의 독이도다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예, 사단의 그늘 아래 속여 있어서 뱀이 이렇게 쏘면 뭐예요? 금세 우리는 어떻게 죽는다 말이에요. 독에 의해서. 예, 독사의 악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악한 땅에 발을 밟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이 뭐래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독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34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는 있지 않아. 하나님의 곳간에 그들이 이방인들의 죄도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아를 향하여서 120년 후에 심판이 있는 것 그냥 그때 심판해버리면 안 될까? 근데 120년 후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애굽의 430년 아니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아요. 430년이 되어져서 죄가 관영함으로 때가 되어져서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면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재앙이 세계야 세상 재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주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올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고 심판이 내립니다. 그럼 그림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이 땅이 뭐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잘 참고 견뎌야 돼. 그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복음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도.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럼 우리 먼저 구원하실 거고 세상 그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뭘 걱정하냐? 오늘 오고 내일 오셔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고 뭐 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430년을 정했다니까요. 120년을 정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정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도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35절 보세요. 보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택한 백성도, 하나님 지금 심판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야, 뭐, 제 아래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것을 갚으리로다. 아니야.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리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예. 이방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몽둥이로 사용되어졌던 그들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분명히 죄를 져서 다 멸해야 될까 많은 일이 나는 거죠.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알게 되기 때문에 살려두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건 징계이지 여호와 언약 때문에 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나 이방인들이 짓는 죄나 짓는 죄는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은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사는데 이방인들은 아스나나 바벨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10대만 때려 작살을 해 10대만 때리는데 이방인들이 이 속에 악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죄가 있거든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 때리는데 때리다 보면 어떡해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데 어떡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신이 이긴다 그래서 막 때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리는데 몇 대요? 한 12대 때렸다. 그럼 그들의 죄가 뭐야? 더더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도받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되어져서 쓰임받다가 또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착살나면서도 어떻게요? 언약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과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나에게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가장 쉬운 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제 아래 바벨탑 우리 의를 쌓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제 아래에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그분이 하실 문제고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 안에서 성령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 문제인 거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채워지고 인간의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내 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들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 근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이 우리들 속에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고 있도다.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는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기의 백성을 지금 판단.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들어서 때리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후회하게 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후회. 그러니까 마음의 아프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아프심을 얘기하는데 곧 그들이 무기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갇히고 노인자가 되어졌다. 누구요? 아수르에서 넘어가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죠. 우리 일제 36년을 향해서 그런 고난이 애굽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갇힌가 되어졌던 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보시는 때로다. 자, 37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 너네들이 숨겼던 신 다 어디 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그 신 하나님이라고 숨겼는데 그들 어디 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피했던 너네들 반석이라고 섬겼던 우상 어디 갔느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돈 쫓아가고 돈 쫓아갔던 너네들 지금 너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서 자녀를 향해 우상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녀의 아픔이 온다면 너네들 그거 너 우상으로 섬겼던 그거 어떻게 됐어? 그렇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아픔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너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만이나 교만은 어디로 갖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우상은 여러분의 자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아는 여러분을 붙들고 살아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그분의 내주하심이 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신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8절 보세요. 그들이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는 것들,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희생의 고기를 그 가나안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제사드렸던 그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여기서 전제 술을 부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그 제사를 너네들 어디 그거 어디 있느냐 그래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해. 너네들 우상 숭배 그것을 쫓아갔으면 그것이 너네들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역으로 쳐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까지 다 쳐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깨달으라 그 얘기를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것이 너희를 도와야 될 거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얻어맞았다. 치심을 당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보장이 되게 하도록 하라. 39절 보세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그렇게 가난한 땅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향해서 지금 얻어 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내 갇힌 자가 되었고 무력한 자가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래요? 나 곧 여호와만이 너네들이 하나님과 돌아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한 신이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어? 애굽에서 건져주고 강림에서 38년 이적과 기적을 향해 홍해 바다를 향해 그렇게 너네들 원망과 불평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럼 신약에 보면 율법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복 달라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 탐심을 가졌던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복음을 인하여서 국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을 향해서 정성을 드리면 그 신이 어떻게요?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줘.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목욕, 새벽부터 목욕제계 하고 가고 목욕제계. 그들은 보통 돈 내면 뭐? 뭐라고 하더라? 무속인에게도 돈 갖다가 구타는 것도 이게 장사 잘한 것도 500, 600 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그린다고 그러더만. 그러다가 전도해가지고 그 성도가 우리에게. 자, 보세요.
보세요. 39절 볼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 죽고 사는 문제 살리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거 이 모든 거를 누구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이기도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요. 근데 우리 뭐 맨날 산대네. 맨날 만사형통된대네.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맨날 살 수 있고 만사형통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다. 우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우리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상하게 하는 것도 낫게 하는 것도 그거는 여호와가 하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향해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 그러면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면 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도 못 추스리냐니까 다스리지 못하냐니까 물질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남편 때문에 무너지고 자식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그건 우리는 우리가 왜 그건 그런 거는 왜 못하냐니까. 의롭고 선하고 그런 거는 알면서도 왜 못하냐니까요. 왜 못하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못한다는 그 부분을 주신 것도 결국 누구를 알게 하겠냐며 여러분의 연약함, 무력함을 알게 하고 오직 생명을 주셔서 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모든 건 누가 하실 거라고요? 여호와 신약에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실 거예요. 자 40절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맹세를 하고 있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41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원수에게 보수 보복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 머리에서 원수들의 머리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해나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43절 너희의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의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라. 이곳으로 끝내죠. 자, 열방들은 주의 백성들은 왜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보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자기를 때렸던 가수를 치시고 바벨론을 다시 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주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열방들이 즐거워하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는 일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 열방들도 누구를 믿음으로 잘못됐을 땐 의자 터졌을지라도 의자 터졌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대적들은 보수하시고 그들의 피를 갚으시는데 자기의 땅과 백성들을 위해서는 뭐 하신다고요? 속죄하신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우더 터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과 기적 아니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붙잡고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서 시작해서 가나안의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 원망과 불평하고 막 외화했을 때도 얼마나 긍휼이 많이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해서 더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가 버리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던 것뿐인 거예요. 특혜를 받았으면 누가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혜를 받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 멸해야 한다. 많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죄짐을 담당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짐을 담당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주고 구원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열방들이 누구를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속할 것이고 신약에는 이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4절에 대한 말씀까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구약의 성경이 우리는 신명, 레위기서부터 쭉 빼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게 특별히 뭐 어떤 것이 없어도 이게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를 어떻게 일하신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리고 눈이 띄어져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막 예수만 찾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일한다는 거 그것을 알 수 있고 섭리를 알 수 있고 경륜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했어야 되는데 또 많이 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또 해나가면서 33절 해나가자 33장이나 기도하겠습니다.